소소한 팁 여러분, 얼굴을 올린 각도를 그릴 때 포인트는 콧대를 짧게 그리는 겁니다. 코를 비게 그리면 안 돼요. 고개를 들면 콧대가 짧아 보이거든요. 코 밑이 많이 보여서 제가 얼굴 올린 각도 이렇게 내려다보는 뭔가 우매한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캐릭터만 좋아했고. 눈 크기 어떻게 잡으세요? 눈이 자꾸 커져요. 눈 크기는 저 주로 3분의 1에서 2분의 1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약간 진지한 캐릭터 그릴 때는 3분의 1, 이 얼굴 면적 잡을 때 제가 이거 3등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마까지의 면적이랑 여기 이제 눈썹에서 코까지의 면적, 그리고 코 밑에서 턱 끝까지의 면적이 1:1이거든요. 그리고 눈은 코 길이 면적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랑 눈 너비도 1:1. 그리고 눈과 이제 여기 관자놀이 귀 쪽 있죠? 여기가 0.5 이 정도 비율인데 이게 이제 증명사진 각도로 봤을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얼굴을 숙이거나 들었을 때 저 비율이 살짝씩 바뀌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을 눈 크기에 맞추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눈이 자꾸 커진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인상의 비율이 이 3분의 1 비율이 아니라 약간 그 2분의 1 비율 있죠? 애기 비율. 이 이마와 미간 1이고 미간에서 턱까지는 바로 1이에요. 여기 미간에서 턱까지 코랑 입이 다 있고요. 눈이 여기 있거든요. 딱 봐도 비율이 엄청 작아지죠. 저는 이 중간점으로 그리는 편이에요, 비율을. 이쪽으로 이제 3분의 1 비율로 갈수록 되게 성숙해지고 2분의 1 비율로 갈수록 좀 귀여워지죠. 애기 비율, 성인 비율이니까. 여기서 밸런스를 조금 바꿔가면서 얼굴 비율을 잡는 편이거든요. 헤어 그리는 거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헤어는 말이죠. 앞뚜껑과 옆뚜껑과 뒷뚜껑이 있습니다. 헤어를 간략하게 제가 하면서 팁들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스스로 팁을 방출하겠습니다. 헤어가 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큰 구조를 먼저 그리고 쪼개면 사실 그렇게 그리기 어렵진 않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옆모습으로 보자면 자 일단은 헤어가 뚜껑 아닙니까? 뚜껑 일단은 이 큰 뚜껑에서 3등분을 먼저 해요. 커다란 뚜껑에서 앞머리 뚜껑, 옆머리 뚜껑, 뒷머리 뚜껑이 있어요. 정수리 중심 기준으로 옆머리를 잡는 거예요. 정면상에서는 뒷머리가 거의 안 보이니까 뒷머리랑 옆머리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러 바닥에 리본으로 쪼개시면은 이제 큰 틀이 나와요. 이거를 가장 관찰하기 좋은 게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잔머리를 몇 가닥 그려주면 디테일이 올라갑니다. 참 쉽죠? 아, 이 명대사를 내가 하다니 감격. 제가 감히 그 명대사를 따라해봤습니다. 긴 머리 말고 호블럭하는 짧은 머리는요? 똑같습니다. 그저 길이가 짧아질 뿐. 제가 그리면서 고생한 팁은 다 알려드릴게요. 저만의 팁. 방법론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순서적으로 좀 편하다 이런 정도니까 뭐 이론을 알고 개념을 아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봐서 과정을 이해하죠. 빛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빛밭에 조명 연습하는 게 모작하는 게 최고긴 한데 모작도 좋지만요. 일단은 빛을 이해하기 이전에 조형을 먼저 이해하는 걸 추천하거든요. 빛이 없는 형태를 인지를 하고 빛을 때려야 돼요. 이제 빛과 그림자의 형태를 기억하고 그리기 때문에 조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빛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입체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도 그렇게 연출이 잘 먹는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조명이 조금 많이 안 받은 피규어 같은 거 있죠. 이 위에다가 빛을 한번 때려보세요. 오버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구로 연습해도 좋지만은 구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 구 그리는 거는 다 잘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조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때리면 그냥 위에서 때리는 빛이고 그러면 이제 이 조형에서 윗면을 찾는 거잖아요. 상반신만 볼게요. 지금 주광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보면은 조형이 잘 잡혀 있으면 빛도 잘 먹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빛보다는 조형 연습을 더 중요시하는 편이라 조형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다 위아래 개념으로 저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 게 되게 조형이 안 잡힌 상태에서 빛을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덩어리의 이해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빛을 들어가면은 그냥 빛과 그림자만 맞추는 거거든요. 덩어리 위에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근데 이런 피규어 같은 경우는 조형이 잘 잡혀있고 실제로 이제 피규어에다가 빛을 때리고 보고 관찰을 하는 게 훨씬 좋죠. 직접 조형에 연출을 해서 관찰을 하는 게 그림은 관찰력이거든요. 사실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반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는 것도 반, 내가 그리려는 대상에 대한 관찰도 그 반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관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안 그려본 거 그릴 때는 그리기 전에 분석을 먼저 해요. 분석이 되고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한 판단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케치해서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리는데 그 과정이 이제 거의 시안이 되겠죠. 제 수업 때도 시안 많이 그리는 거 얘기 자주 할 거예요. 연출에 따라 달라지죠.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냥 추천이에요. 사람마다 방식은 다 다르니까. 케바케, 투블럭, 짧은 머리, 남자 헤어로 설명해드릴게요. 남자 헤어도 개념은 똑같아요. 막판 되니까 교육방송, 우리 매니저님이 들이치기 힘든 교육방송. 아, 조경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채색 알려고 모작하고 싶은데 면채색들을 모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채색 모작을 할 때는 디테일한 모작이 아니니까는 큰 실루엣을 잡아야 돼. 앞에 똑같이 요 앞머리 뚜껑, 옆머리 뚜껑, 뒷머리 뚜껑 이렇게 있죠. 근데 머리가 짧아지면은 그 외에 이제 동물들 모피 같은 거 보면 털이 짧잖아요. 털에 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머리하러 가면 미용실에서 층 쳐달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층을 잘못 내면은 이제 되게 거지 같아지죠. 층을 잘 쳐야 이쁘죠. 모든 게 다 현실이랑 똑같으니까 우린 사람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그림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좀만 관찰을 해보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2병이 늦게 와가지고 샤기 컷을 치고 다녔거든요. 그때 사진을 가끔 보면 진짜 거지 같아요. 머리가 너무 거지 같아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오버로드였어요. 머리카락이 오버로드처럼 생겼다고. 그러면 이제 남자 머리 여기 앞머리 짧아지고 옆머리 짧아지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투블럭이라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 머리카락 이 구렛나루 있잖아요. 이 구렛나루 중요합니다. 구렛나루 없으면 가발 같아져요. 나의 흑역사를 궁금해하는데 머리 단 유지한 상태로 층 내주고 그럼 밑에 남은 것도 층 쳐주면 되죠? 단 맞춰서 안 돼 매니저님 나를 건드리면 매니저님의 흑역사도 내가 건드릴 것이야 같이 죽는 것이야 털 같은 건 어떻게 그리고 채색하면 되나요? 털은 아까 얘랑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단에 대한 덩어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털결 같은 경우는 터치로 표현되는 부분이죠 약간 교육방송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리는 중간중간에 이런 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질문을 너무 안 해주시는 거야 나한테 궁금한 게 너무 없었어 그림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매일 그리는 거 정말 어려워 아 제가 저번 주에 수업할 때 이거 혜미님이 해준 말이었어요 다큐를 봤는데 모네 다큐를 봤는데 모네가 어떻게 그림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근데 글쎄 모네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림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아무 걱정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그림을 아무 걱정 없이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림은 이제 생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되게 슬프죠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내가 진짜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작가가 될 수 있죠 돈을 버는 그림을 그려서 저는 저를 작업자로 생각하거든요 작가로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좀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림에 대한 얘기보다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자주 권하는 건 일그림이랑 취미그림 분리하라고 일그림이랑 취미그림이 섞이면 안 돼요 그림에도 공사를 나눠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그림이 안 없어져요 꼬리를 하나 그릴게요 지금 아 매니저님 진짜 꿈 많아 보이는데 전에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랩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되게 많아 매니저님이 꼬리 모양의 덩어리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단을 얘기했잖아요 단이라는 게 이제 털의 길이 어떻게 보니까 고구마 같네 큰 덩어리에서 이제 중간 덩어리로 쪼개 들어가죠 이 다음 단계에서 더 쪼개기 전에 여기 면적에서 또 더 튀어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고 여기 윗면 살짝 톤업 해주면서 프로필 매니저는 쇼미 1차 예선 광탈한 적이 있다 오늘 TMI 많이 해주시는데 슬픈 사연이 있어 그리고 이제 요 끝에도 이제 그 단 길이 맞춰서 해야 돼요 여기 단은 짧게 했는데 삐져나온 털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그는 프로필 매니저가 되었다 오늘 저 사진 가득한 그림을 올려주신 분들 죄송해요
진지한 걸 못해서. 브러쉬 써도 좋고요. 사실 브러쉬 자체가 좀 텍스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텍스트 브러쉬 같은 걸 쓰는 이유가 굳이 이거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저희 집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브러쉬만 쓰고 있습니다. 아랑이 안녕하세요.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사는 아랑쌤 돈 받아야 돼. 빨리 아랑쌤 분위기를 띄워줘요. 고마워. 나 힘들어. 꼬리. 만약에 제가 저거를 털끌을 면접 모사했으면 저 덩어리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과정의 중요성, 순서의 중요성. 과정이 꼬이면 결과도 꼬여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벌려놓는 습관보다는 어떤 과정으로 그려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죠. 꼬리. 고구마 꼬리. 고구마에 털 달렸어. 진짜 고구마 같다. 노란색이랑 주황색은 색 배색할 때 한 개를 쳐도 되나요? 거의 저는 같은 계열색으로 묶는 타입이긴 해요. 근데 제가 그 색을 묶을 때 톤으로 묶거든요. 근데 노랑이랑 주황이 이게 노랑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개나리 노랑이랑 뭐 레몬에 가까운 노랑이랑. 근데 개나리 노랑이랑 레몬 노랑이랑 용도 대비가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레몬 노랑이랑 주황으로 치면 좀 또 다른 조합으로 나누고, 개나리 노랑이랑 주황은 좀 비슷하죠. 그럼 묶이고요. 그래서 좀 색 조합도 조합인데 약간 톤에 대한 기준으로 그룹을 하기 때문에 흑백으로 확인하는 걸 권장합니다. 어디까지나 권장. 그림에 답은 없어요. 다들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돼요. 남자 목이랑 색을 그리는 법. 고개 돌릴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목인 이유가 있나요? 여자 목은 안 되나요? 사람 목이면 되는 거죠? 그냥. 아니면 근육을 얘기하시는 건가? 여자는 뭔가 부드럽게 떨어져서 펴가는데 남자는 뭔가 굴곡져 있어서. 그쵸, 남자가 승모근 때문에 조금 어깨선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근육을 생각하고 그리면 안 돼요. 처음에 이제 구조부터 잡으시고요. 구조 위에다가 근육을 올려야 되는데 근육 형태의 모양을 먼저 그리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그리면 누가 그려도 어려워. 일단은 이것도 팁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목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목을 그리면서 이제 어깨선을 그리는데 목을 그리고 어깨선을 그리는 건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목을 그린 다음에 쇄골을 먼저 그리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이 쇄골이랑 이 목 근육이랑 기준이 생기죠. 어깨 면적을 잡으면 이 승모 라인은 여기 따라오면 돼요. 근데 얼굴을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걸 그리잖아요. 여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갈비뼈 면적도 찾기 어렵고요. 드립도 밑. 제가 거두어 드리죠, 매니저님. 아랑쌤 버리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더 많은 걸 챙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승모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은 형태도 잘 맞고 그리면서 이제 가이드선 있으면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매니저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랑쌤보다 수업을 많이 한다는 거. 그 말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몸에게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얼굴 그릴 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턱이요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그리는 거 추천해요. 여러분 채색하실 때 브러쉬를 이렇게 빼꾸처럼 납작하게 하고 채색하시면 편해요. 이것도 막간 팁. 그리고 밝은 톤을 추가하실 때 색조를 바꾸시면 색감이 풍부해져요. 이것도 막간 팁. 목 그림자 너무 어색한데 그리는 팁이 있나요? 되게 목 그림자가 어색하면 목 근육 잡은 덩어리랑 뭉개져 있더라고요. 어디까지는 그림자고 어디까지는 덩어리인지 명확하지 않고 뭉개지니까. 아니면 이제 각도가 다 따로 나거나. 색을 풍부하게 하려면 보색을 넣으면 될까요? 색이 풍부하게 하려면은 이것도 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을 쓸 때 밝은 빛받는 면적이랑 상대적으로 이제 그림자 지는 부분 있잖아요. 빛받는 부분은 좀 웜톤, 좀 따뜻한 계열 색으로 가고 그림자 지는 쪽은 이제 차가운 색 쪽으로 섞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쪽에서의 웜톤이라고 하면은 따뜻한 계열이니까 좀 주황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차가운 계열이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빠지죠. 이런 식으로 차가운 색이랑 따뜻한 색 느낌으로 썼거든요. 그 배색 안에서. 이것도 팁입니다. 팁입니다.